농부가 되고 더욱 알콩달콩해진 부부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해보자. 알콩. 가자.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꾸. 따라오시오. 팔자 조퇴. 바위 만든 거. 뒤에서 밀어줘. 앞에서 당겨줘. 달콤한 샤인머스켓을 키우는 귀농 6년 차 에란 씨와 3년 차인 남편 호진 씨입니다. 이거 이쁘다.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기가 됐지. 어머님 안 피곤하세요? 나는 약 쉬다가 만든 쉬다 쉬다. 이렇게 든든할 수 없다. 그러고 우리 며느리 잘 봤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도 세고 막. 어? 힘도 세고 며느리가 막. 번쩍번쩍 막 뛰고. 현주 왔어. 수확철이면 부부를 위해 온 가족이 총출동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저장했다가 나온 것 같아. 습이 많아. 이게 우수 박스네. 이렇게 나는 것도 좀 꽉 차네. 매국에서 많이 나왔네. 부끄럽구만. 1년 동안 노력한 성적표를 받는 날. 과연 이들 부부의 샤인머스켓 성적은 어떨까요? 부부의 달콤한 샤인머스켓 농부 도전기 지금 시작됩니다. 과일나라라는 별칭이 붙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생산되는 과일이 많다는데요. 이쪽에 뚫을 거야? 이쪽 뚫을 거야. 알았어, 호수아. 안 엉키게 좀 잡아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세요. 5년 전 이 과일나라로 귀농한 에란 씨. 됐어? 갈게. 조금 무서운데. 또 어디로 튀기려나, 이번에? 조금 더 바짝 붙여, 내에다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서워서 그래. 아니, 대체 뭘 하길래 부부가 이리 딱 붙어있는 걸까요? 우리 심토파세기 하면서 이렇게 점점 친해지는 건가? 이거 할 때 같이 붙어있네. 그러게. 발 하나라도 더 있어야 돼가지고. 이건 튄다, 이거 무조건. 우와짜! 난리 났다. 우와짜! 안 돼, 안 돼. 우와짜!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 우와짜. 이게 무슨 작업인 걸까요? 통했어. 나무가 이런 걸 알아줘야 될 텐데, 그치? 숨 쉬라고 이렇게 공기 구멍까지 뚫어주는 집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 원래 있던 거에서 파이프도 더 연결한 건데. 그러니까 줄 좀 잡아줘. 잠깐만, 줄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 고압의 공기로 딱딱한 토양을 부숴주는 건데요. 농장의 땅이 질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공기도 잘 통하고 물빠짐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우리 작년에 생리장애로 이파리가 다 오갈거려가지고 조금 힘들었었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이파리가 진짜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은 곳은 안 좋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잎은 살렸다. 잎은 살렸다. 내년에는 열매만 살리면 될 것 같다. 그래, 열매. 나는 올해 이렇게 송이 깨끗한 것만 해도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올해만 한 20번은 말한 것 같지만 그만큼 좋다는 거지. 작년에 비해서 참 잘됐다. 여기 밑에 옆에를 막아야지. 여기. 빨리 딱 대라. 우야자. 발이 한 네 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밟고. 아예 다시 해야 돼.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다. 채우고 하고. 8.3. 6.8. 역시 햇볕이 좋으니까 정도가 잘 오르는 것 같네. 다 동그라미야. 얘는 너무 살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오늘도 뭐 70한 박스, 90한 박스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박스에 있는 송이를 맛을 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당도 안 좋은 게 섞여서 올라가면 좀 그날 경매가가 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또 있죠.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은 지도 벌써 6년째.
다른 농가에 비해 일찍 출하를 하는 편이라 6월부터 수확을 시작. 이맘때가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또 의자 가지고 왔어? 역시 포도밭에는 나처럼 이렇게 짜리뭉뚱한 사람이 좋다니까. 됐다. 확실히 포도농사는 키가 한 160에서 165가 딱 경제적인 키야. 그러니까 키가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누가 그게 키 크래? 키 크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 올려야 돼가지고. 철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에란 씨 키의 맞춤형인 것 같은데요? 키가 큰 남편은 작업을 하려면 이동식 의자는 필수입니다. 이 밭에서 많이 배운다. 우리를 교육시키게 하는 밭이야. 만약에 마냥 잘 됐으면은 열심히 안 해도 됐겠지. 근데 안 되니까 더 해야 되고. 이거 이쁘다.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부자 됐겠지. 이 정도 업무 협조 있으면은 금일봉이라도 줘야 돼. 킥보드라도 사줄 거야. 아, 그놈의 킥보드는 진짜. 맨날 킥보드래. 때로는 장난도 치면서 키가 큰 남편과 함께 똑소리 나게 샤인머스켓 하우스를 꾸리고 있습니다. 에란 씨네 하우스는 총 3곳이 있는데요. 1번 하우스 4동으로 시작해 지금은 16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자동차 정비소 2층인데요. 정비소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런 거는 잘 하잖아. 미치 배환 이 정도. 그 정도는 하겠죠. 그럼. 그럼 이거 못하면은 부럽잖아요. 제가 에어밸브 열고. 네, 라이닝도 갈 줄 아는데. 라이닝 상태 확인 한번 해봐. 자동차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호진 씨. 귀농하기 전에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기술이 남아 있어서 웬만한 자동차 수리는 뚝딱 해냅니다. 잘하고 있어? 이봐. 못하고 있네. 긴장하지 마, 내가 온다니까. 옛날 자세 나오는데, 초진 씨. 부끄럽구만. 아, 남편 멋있네, 우리 남편. 다재다능해. 네 남편이 멋있으면 나는 그러면 더 멋있겠지. 너 그 정비 다시 하라면 하겠나?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 아, 잘 선택했어. 절대 안 해. 수입 내려서도 그래도 그 농사가 더 나니까. 지금 일단 소비자들이 이렇게 지역 카센터로 안 가고 브랜드 카센터로 그 브랜드 정비소로 가니까 일단은 옛날이랑 좀 다른 면도 있고.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아니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또. 네가 우리가 둘에서 뭐. 그런 거래. 왜 아버님 좋게 나가다 또 아들내미 욕을 해요. 에란 씨가 귀농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왜 자꾸 밑으로 갔다 긁이 치나. 싫어하는 거 같지. 긁이 친다고요? 전혀 긁이 치지 않을 텐데. 내가 긁이 치는 사람이 아닌데. 시부모님과 함께 산 지 오래라서 허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형 좀 갈아달라고. 등이요? 네, 이거 너무 안 돼. 우리 좀. 시부모님은 카센터가 있는 1층에 사시고 에란 씨네는 2층에서 지내는데요. 시부모님은 농사를, 에란 씨네는 시부모님 댁에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가지고 깜깜해가 맨날 계단 앞에서 자빠져라케. 계단이 많으니까 위험해요. 불이 없으면. 콕콕 하락해. 남편이 네. 저희 저녁에 다니면 어머님 깨신다고 그냥 일반으로 샀는데 어머님이 이거 싫대. 센서 등으로 해달래요. 센서가? 응. 너무 깊이 생각했어. 야, 조심해. 조심해.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려도 돼. 아니야. 살짝 빠져. 아버지 그때 열질 뻔했어. 확실히 아들이 키가 크니까 좋긴 좋다, 야. 됐어. 좋긴 좋다. 전에 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지. 뭐 똑같지 않지.
좀 오래 썼으면 좋겠어. 그거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이거 잠깐 들어봐. 아니 나사를 줘야지. 내가 나사를 막지. 그리고 이거 하나 막는데 총 출동하고 참 좋은 집이네. 좀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떨어질 것 같은데. 기다리 봐봐. 오케이 불 켜봐. 자 제가 불 켜볼게요. 아이고야. 됐나? 잘 됐다. 오케이 됐어. 철수. 오케이 오케이. 철수. 아니, 철수. 이제. 너 지금 박다리야 너. 아니 가자. 나 우리 집 갈 테니까 너들 2층 올라가. 잘 가. 아, 안녕. 어 잘 가. 안녕. 귀농 전 영동 시내 치과에서 근무했던 에란 씨. 당시 남편 호진 씨는 자동차 정비소, 화학품을 다루는 공장 등을 다니며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2살에 만나 일찍 부모가 된 두 사람. 두 딸을 위해서 맞벌이를 했는데요. 직장 생활과 육아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는 농사를 선택.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귀농을 한 건데요. 그렇게 먼저 에란 씨가 자리를 잡고 남편 호진 씨도 3년 전에 귀농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좋은 냄새 나는데? 어. 현주 엄마 왔다. 오호. 아. 현주. 오 현주. 오호. 엄마 밥 차려주는 거야? 계란말이 잘했는데. 오. 엄마 그러면 이걸로 오늘 저녁 먹으면 되겠네. 아니 엄마 요즘에 밥도 못 차려주는데 우리 현주가 이제 뭐 하는 거야 다 했어? 스파게티도 하려고? 네. 그래? 우리 현주가 맛있는 거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 치킨 사줘야지, 그치?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네. 아이고, 참 기특하네요. 오늘 저녁은 에란 씨네 둘째 딸 현주가 준비를 하는데요. 소시지가 들어간 특제 파스타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겁니까? 엄마 할게, 뜨거우니까. 현주가 할래? 잘했어요. 이거 뭐야? 기름칠해야 돼? 레시피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 좀 달라졌어, 지금. TV에서 봤는데 식용유 두르고 하면 잘 안 굽니. 아, 잘 안 불어? 역시 현주는 TV를 잘 보니까 그런 잡학 지식이 많네. 됐습니다. 나 갔다 올게. 어, 나 그럼 나 씻을게. 어, 씻고. 현주 엄마 씻어도 될까? 응. 엄마 씻고 나면 아빠 피자가 오겠지. 와, 16살짜리 솜씨 치고는 꽤 좋네요. 부모님을 위해 요리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고 더 주라고 할 때 제가 요리해서 먹여주니까 그냥 좋아요. 아이고,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요? 에란 씨, 정말 든든하겠네요. 파슬리 또 올라갔겠지? 응. 역시 파슬리, 깨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이런 줄. 엄마, 술 먹을 거야? 일단 먹을까 말까? 먹어. 알았어. 40도가 육박하는 하우스에서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맥주까지 챙기는 센스. 이 집 따님 정말 탐나는데요? 아, 예쁘게 담았네, 현주. 오늘 저녁 메뉴는 현주표 크림 파스타와 달걀말이입니다. 왔어? 잘했어. 너 아버지가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있길래 못 왔어. 왜 노래를 왜 틀어? 어? 아버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 아니 아버지 앞에 있길래 노래 틀면서 들어오니까 춤추고 있길래 거기 좀 못 틀어놓지. 왜 아버님 올라오시라 해야 되나? 됐대. 됐대? 오래 기다렸어? 어 한참 기다렸어. 그래? 야 우리 현주 좋아하는 피자 아 그치 고구마 피자.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야 어, 현주야 나 여기. 간단하게 소맥 한 잔만 말아먹자. 어 맥주 냉장고에 내 거밖에 없을 건데. 아닌데? 많은데? 다 내 건데. 내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갖고 왔어. 아닌데. 내 건데. 아니야 내 거 맞아. 내 건데. 아 그냥 빨리 와. 그냥 빨리 갈게. 너가 뺏어 먹을까 봐. 거기서 말아서 오는 거야? 어. 잡사바. 건배 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현주 덕분에 이렇게 잘 챙겨 아. 먹네. 아빠가 너무 늦게 오는 말 답답해요. 현주야, 용돈 줄게. 근데 아빠 현찰 안 들고 다니는 거 알잖아. 계좌이체 해줄게. 계좌이체 좋아? 네. 좋은 만큼 하트 한번 해봐. 해줬잖아요. 해준 건 해준 거고. 난 사랑해 해줘, 뭐. 아빠 사랑해요, 줘. 해줬잖아, 빨리 줘. 이 정도면 한 400원 보내면 되겠다. 아빠 2만 원 줬다.
우리 언제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그러지? 그렇죠. 고마워. 너무 맛있다. 부탁해. 응, 그럼 엄마는 항상 치킨 사주지. 내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킥보드. 킥보드 갈 때까지 했어 지금. 충전하고 나서면 건전지가 두 칸 떨어져. 들리지 않아. 내가 돈 많이 벌면 사줄게. 좀 더 벌어야 돼. 내일도 화이팅. 우리 현주도 내일도 화이팅해. 거 아니야? 그렇네. 저거 달 아니야? 아, 또 하루 시작이야. 이제 한번 출근을 한번 해보자. 아, 가자. 아주 딱 붙어서 하우스로 출근하는 부부. 오늘 일할 곳은 바로 집 앞에 있는 2번 하우스입니다. 누렁이 안녕. 누렁이 어디 갔어? 여행 중인데. 누렁이 잘 잤어? 오늘 더 깜깜한 것 같아. 그렇네. 깜깜해도 우리는 일을 해야죠. 불을 켜고 해야지. 불을 켜야지. 오케이. 조명 설치 완료. 나는 포도 따러 가야 돼. 많이 따와. 나 간다. 오케이. 모든 준비가 완료. 보통 수확철은 새벽 5시면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포도를 전날 다 따놓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포도 따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조금 일찍 움직여야 돼. 샤인마스켓 수확과 포장 그리고 배송까지 모두 당일에 진행됩니다. 때문에 종일 붙어 다니던 부부도 이때만큼은 각자 일을 하는데요. 주로 에란 씨가 포장을 맡고 그 사이 남편 호진 씨가 수확을 합니다. 당도가 너무 안 나오면은 이렇게 집사람이 당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여기 이날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당도를 재서 합격을 해야지 이제 수확을 하고요. 이제 지온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이제 염류 집적도나 수분 포화도나 이런 거를 관찰해서 이제 밭 구간별로 따로 물을 주거나 비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선배 농가분들이 대단하긴 해요. 예. 이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위해서 땅의 온도와 수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부부. 다른 작물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않고 오로지 품질 좋은 샤인머스켓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많이 힘내. 오늘 포도 작업 끝나고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또 나오셔가지고. 빨리 일이 처지는데 어떻게 집에서 일이나. 그렇죠. 마음은 집에 있어도 그래.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나는 야 뒷바라지만 하지 마세요. 참 뒷바라지가 아니고 쉬다가만. 쉬다 쉬다. 이렇게 든든할 수도 있어. 나는 약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든든해. 쳐다만 봐도 좋아. 어른들 그거 속거리게 하고 저들 실속만 챙기고 하면 얄밉고 막 그럴 텐데 저들이 막 살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가 자꾸 해주고 싶고 그래. 시댁이 있는 마을로 귀농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에란 씨의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아유, 오늘 포도 좋은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키웠네요. 예. 아들이 얇은 걸 좋아해서 아들이 잘 키웠죠. 같이 농사 짓을 때 아들이 뭔지 아들이래. 같이 일은 네가 더 많이 했지. 전부 다 부러워해. 우리 며느리 잘 봤다. 며느리가 되게 힘도 세고 막. 이렇게. 어? 힘도 세고 며느리가 막. 번쩍번쩍 막 들고 확실히 어제보다 빠르다 속도가. 에란 씨와 시어머니 고부 사이에 손발이 척척 맞으니 일 진행도 일사천리입니다.
왔다. 신랑 왔다. 분류 작업이 끝날 때쯤 호준 씨도 돌아왔습니다. 안녕. 안녕. 몇 개 따왔어? 12개. 저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애들 다 했네. 오늘 왜 이래? 오늘 수도가 뗄 게 없어. 포도가 계속 급빨리 하는 거 같은데 대충 하면 안 돼. 아니야, 포도가 오늘 좋아. 그런데 박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사수밖에 안 나오는데. 박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샤인머스켓 선별이 한창인 하우스를 찾아온 이는 에란 씨의 시아버지. 어머나, 가족들을 위해 손수 커피까지 타오셨네요. 오늘 커피 한잔해. 아버님, 아까 소식 들어보니까. 사야겠네, 빨리 안 갖다 주고. 아까부터 커피 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봐봐. 아까부터 커피 타임이었는데. 이 커피. 그 접시가 무슨 접시야. 뭐. 아, 계속 그냥 아버님 시간 나면 오시고 어머님은 계속 같이 일하시고 지금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고 아버님 아버님 여기 지정석 있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소문이 많이 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건 이제 50일 된 아기 고양이입니다 야 이러면 되겠니? 내려와야 되겠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커튼 이거 3년 더 써야 되는데 너 밝혔지 지금 고양이 지금 고양이? 거꾸로 들어갔어 지금 이거 우쭈했다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했다 다리는 또 왜 저렇게 쭉 펴고 있어 선별 작업과 함께 고양이 구출까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할까? 박수는 더 가져와야 되는 지금? 아니야 지금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죠 400짜리 좀 있어야겠는데? 400짜리 기다려. 한 3개, 4개, 4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무게 약한데? 이건 아니지. 한번 보자. 응, 좋았어. 훌륭하네. 화려한 색을 뿜어내는 도구는 저울. 무게에 맞춰 한 상자에 담길 샤인머스켓을 골라주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냥 같은 색끼리 한 상자에 담기만 하면 되니 그만큼 작업 시간도 줄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저울이 있으니까 순식간이다. 이거 만들어 놓기만 하네. 저울이 요즘 가는 사람 몇 명보다 훨씬 나. 그렇지. 두 명 인력은 하지. 하여튼 이거는 제일 돈값 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깝지 않아. 진짜 저질러서 잘 샀어. 젊은 일꾼답게 편리한 기구들을 잘 활용하고 있네요. 이거 빼고 이거 세 개 딱 되면 딱 좋겠다.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안 되지. 안 될 것 같아? 됐어. 오, 오늘 깨끗하게 딱 치웠는데? 싹이야. 네, 싹이에요. 끝. 수확한 샤인머스켓은 전량 경매장으로 보내는데요. 시간에 맞춰 납품까지 하면 오늘 작업도 끝이 납니다. 바빠서 못 하는 애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오케이. 하차. 안녕. 되게 오랜만이다. 아. 그날 저녁 해가 진 뒤에야 밖으로 나선 가족들 대체 어딜 찾아온 걸까요? 와 이거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샤인머스켓 수확 처리 시작되면서부터 거의 오지 못했던 배드민턴 코트입니다. 현주. 운동 좀 해볼게요. 네. 아이씨, 줄 게 없는데. 옷 맞고서 아빠 건 안 돼. 한번 해보자, 그래. 일로 와. 야, 너구나. 너 꼬밖에 없어. 빨리 준비해, 현주. 배드민턴은 귀농 후 생긴 부부의 취미 생활인데요. 수확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올 정도로 푹 빠져 있다네요. 오늘은 특별히 둘째 딸 현주를 위해 함께 나선 건데요. 체력도 길러주고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현주!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약간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반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은 아니다 보니까 배드민턴 치면서
사람도 만나고 웃고 그럼. 네, 깨어나고 잠도 자고. 현주야, 엄마 한 끼만 사 볼게. 조금만 치고 있어. 어디 와? 어디 에란 씨 부부의 실력 좀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야, 실력이 꽤 수준급이네요. 도시에서 살 때는 늘 시간에 치이다 보니 취미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요. 귀농해서 가족과 일의 균형도 찾고 부부만의 시간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귀농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행복입니다.